자, 봅시다. 이분계수라고 나오죠. 자, 단원 자체가 바뀌었어요. 대단원 2단원입니다. 맞죠? 대단원 2단원 미분입니다. 이 미분. 근데 미분부터가 실제로 우리가 이 책을 써먹는 이 책의 대표적인 내용을 미분부터 담는 거예요. 이 앞에서 배운 거는 미분을 하기 위한 조건을 배웠던 것 뿐이고. 됐죠? 자, 미분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일단 봅시다. 첫 번째 미분 계수라고 돼 있는데, 자, 본다.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은요, 우리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기울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점이, 봐봐. 이거 그래프가 나왔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지금 이러한 fx 그래프가 있는데, 이러한 그래프는 시수함수의 그래프 형태가 비슷하다, 맞지? 맞나? 자, 이때, 봐봐. a,fa랑 b,fb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요 놈, 요 놈의 기울기하고 같아요. 그 평균 변화율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건데,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우리? x의 변화랑 분의 y의 변화랑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델타 x, 델타 변화량이죠.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을 분수로 나타낸 거고, 자, 델타 x는 잘 보세요. 요 점 좌표가 a, fa고, 다시 얘기하는데 지금 거 안 잡아놓으면 도함수 앞에 거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a, fa고, 얘는 b, fb가 됩니다. 됐어? 그럼 우리 기울기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 d에서 앞에 거 뺀 b-a분의 y에서 y 뺀 거죠. fb-fa입니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에서 델타 x라는 놈이 b-a거든. 맞나? 맞죠? 자, 델타 x가 b-a라서 b-a 대신에 내가 델타 x로 적을 수 있죠. 맞지? 그 다음에 b 대신에 b, 이거 봐봐. b니까 요 b는 a 더하기 델타 x 되겠죠? 그래서 요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다 다르다. 같다. 맞죠? 자, 요 모양은 너무 익숙하게 봤던 모양입니다.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b-a분의 fb-fa. 맞죠? 자, 근데 이건 이제는 이게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 자, 얘와 얘를 둘 다 알아야 돼요. 아, 두 개 다 보고 그냥 뭐다? 평균 변화율이구나. 맞죠? 그냥 기울기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두 점의 기울기. 그래서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fa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앞으로 델타 x라고 하는 것보다 h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h분의 fa 더하기 h-fa 요렇게도 정리한다고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미분하고 관련이 있나? 자, 봅니다. 이때 제가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 보세요. 조금 더 심하게 갑니다, 이제. B가 여기가 아니고 B가 만약 여기야. 그러면 요 점이 FB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자, 요 점이 FB가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요게 기울기겠죠? 맞아요? A, FA와 B, FB 요게 기울기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B의 값이 움직임에 따라서 기울기도 바뀌어요. 얘와 얘의 기울기는 이거지만 얘와 얘의 기울기는 이거거든. 맞지? 근데 우리는 극한이라는 걸 배웠잖아. 이때 뭐하냐면 이 B를 A로 갖다 붙여버립니다. 갖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 FA와 B, FB가 되는거죠. 극한을 써서 갖다 붙여버린다고. B를 A에 갖다 붙여버리는거죠. 한없이. 그렇게 돼버리면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근데 극한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딱 찍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 맞니? 그러면 요거 확대해보면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 돼 있었을 때 이거 확대한 거야. 요거를 확대한 게 지금 이겁니다. 요거 확대한 게 이건데 지금 이게 여기가 A이고 여기가 지금 B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기울기가 이거지. 근데 이걸 또 확대해가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럼 또 기울기가 이거지. 맞지?
이게 계속 확대해서 보면 나중에 이렇게 다시 키워 난 뒤에 다시 보면 얘는 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접선이 됩니다.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일치한다. 접선이 뭔지는 알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래서 미분계수라는 거는, 미분계수라는 거는 잘 보세요. fx는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또는 여긴 h로 표시한다 했죠 내가 만약에. 자 많이. 그리고 요거 똑같은 거고, 완전히 똑같은 거고, x-a분의 fx-fa, 이것도 어차피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입니다. 맞죠? 똑같은 건데 이때 x를 a로 보내버린다, 또는 h를 0으로 만들어버린다죠. h가 뭐였어 아까? 델타 x잖아. x의 변화량을 어디에 가깝게 만들어버려? 0에 가깝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변화가 없도록 만들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기울기인데, 이 점에서 그냥 똑같은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돼버리니까 실제로 기울기는, 기울기를 구해보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아져 보여요. 그래서 미분계수라는 거는요, 미분계수라는 거는 기하적 의미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집니다. 당연히 이렇게 알고만 쓰라가 아니고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쓰는 거. 그래서 미분이라는 내용 자체가 애들이 초반에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문제를 풀면 애들이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하기 때문에 조금 제대로 봐놓고요. 자, 그래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나왔는데 내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얘를 계속 확대해서 보면 A와 B가 일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아까 말한 A와 B가 이렇게 같이 일치하고 있으니까 얘를 계속 확대해서 보면 그냥 이렇게 보일 거고, 얘는 아,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됐어요? 자, 그때 이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fx가, x가 as의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이 미분계수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f'이라고 합니다. 됐나? prime, prime.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f'이라고 많이 합니다. 됐죠? 그래서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라 얘기해도 되고 f'a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뭐 내용은 끝이에요. 자, 볼게요.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예요. 3차 함수인데 x가 1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라고 나왔죠. 자, 이것도 기본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평균 변화율을 구합시다. 자, 평균 변화율을 보고 우리는 흔히 뭐라 부릅니까? 기울기라 부르죠. 맞니?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 x의 변화량 4-1, 맞죠? 1에서 4까지 변했으니까. y값은 f4-f1이죠. 자, 그럼 3분의, 자, f4가 얼마예요? 4 집어넣으면 64-1은 얼마나요? 64. 1 집어넣으면 0입니까? 그럼 얼마나 오죠 이거? 21 나오죠. 그래서 내가 fx가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구했더니 21이란 값이 나왔어. 근데 이 값이 x가 a에서의 미분계수하고 똑같대. 자, 그럼 미분계수도 구해야 되겠네. 맞죠? 미분계수 구합니다. 자, 이거를 너가 많이 못 푼다고. 이거 서술형 단골 문제야. 자, 봅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요렇게 적겠죠? 맞니? 자, 요렇게 적고요. 얘는 이거 적는 방법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리 얘기한다면 뒤쪽에 우리 미분법을 배울 거야. 미분법을 배우면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 뭐 5초도 안 걸려 끝납니다. 미분계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5초도 안 걸려요. 5초도 안 걸리는데 그걸 계속 해놓으면 나중에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까먹습니다, 애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죠. 자, fx가 뭐예요? x3제곱-1이죠. fa는 뭐예요? a3제곱-1이죠. 맞죠? 자, 요거 정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에, 자, 요거 위에 것만 먼저 적을게요. x3제곱-a3제곱입니까? 위에 그 정리하면, 분자 정리하면,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되죠?
x-a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인수해야 된다고. 맞니? 당연히 분모가 0될 때니까 분자도 0되겠죠. 우리 극한과 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배운 거야, 앞에 거를. 자, 이거 약분하면 뭐 남아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함수죠. 2차 함수. 다음 함수니까 이제 뭐 하자? 대입만 합시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되고 얘는 3a제곱이 됩니다. 자, 내가 지금 구한 게 뭐야? 이게 지금 미분계수 구한 거죠. 맞죠? 얘는요, 평균 변화를 구한 거야. 얘들 둘이 다 같대요, 지금 문제에서.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 된다? 21이 되고, a제곱은 얼마 된다? 7이 되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겠죠. 문제에서 1보다 크다 돼 있네요. 루트 7이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미분법이라는 걸 알고 나면 이거 푸는데 이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미분법을 쓰게 되면 얘 구하는 게 짜증나요. 이거 구하는 것조차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암산도 될 거야. 그 정도로 쉽기 때문에 미분법을 한번 배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전부 다 미분법을 이용해서 풀 거거든요. 미분계수를 구할 때. 그래서 이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했죠? 이렇게 돼버려요. 됐죠? 자, 하나 더 합니다. 자,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어요. 설명. 자, 이거 한번 봅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아까 쌤 h라는 건 뭐였어요? x의 변화량. 델타 x를 대신 x로 치환해놓은 거죠. 그러면은 fa 더하기 h 맞아요? 마이너스 fa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식이었어. 요거 정리해놓은 거였죠, 그냥. 자, 요렇게도 풀 수 있단 말이야. 자, 요거 정리할게요.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자, h. 얘는요, a 더하기 h를 저 함수에 씹어놔야 되죠. 맞지? 그럼 a 더하기 h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빼기 5번에 뭔데요? a 세제곱 마이너스 1 요거죠. 이해됩니까? 함수 고대로 집어넣은 거야, x 대신에. 정리할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얘 정리하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h 플러스 3a h 제곱 플러스 h 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날릴까 날립니다. 날릴까 날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a 세제곱 a 세제곱 날아가죠. 그리고 양변에 h로 날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는 이거 0 돼버리면 분자 0 된다는 건 느낌은 있지만 확신은 있지만 정리를 못했잖아. 근데 날리고 보니까 이 위에 분자가 전부 다 h가 다 갖고 있지. 그래서 h로 다 날린다 이 말이야. 그럼 리미트 h가 0이면 h 나눴어요. 3a 제곱 이거 h 3ah 요 h 나누면 h 제곱 요렇게 남죠. 맞죠? 얘 다함수죠. 맞지? h에 뭐 집어넣으래? 0 집어넣으래. 0 집어넣으면 3a 제곱하고 0 되고 0 되기 때문에 그냥 3a 제곱이에요. 어차피 푸는 방법은 일치합니다. 맞죠? 도함수 정리형에서 푸는 거 꼭 알아야 돼요. 자, 요거 보고 우리 미분계수 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문제를 이제 앞으로 정리를 계속 합니다. 당연히 힘들 거고 식 정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내가 요령을 또 알려주겠죠. 요령도 알려줍니다. 요령도 알려주는데 지금은 이제 되는 데까지 해보는 걸로. 솔직히 내가 시작할 때는 할 수 있겠다 하면서 했지만 절대 못 끊네요. 자, 일단 봅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못 끊을 순 없잖아. 자, f'a는 1입니다. 맞죠? x가 a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라는 거죠. 1번 봅니다. 볼게요. 리미트 h가 0인데 하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제대로 들으세요. h fa 더하기 h 세제곱 마이너스 fa죠. 자, 우리 기본적으로 정리할 때 딱 두 개에다가 적어놓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뭐였었냐면 리미트 h가 0이면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요런 게 있었어. 맞지? 맞니? 이게 f'a였는데 자, 여기서 내가 그냥 애들 보고 우산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얘랑 얘는 무조건 같아야 돼. 오케이? 얘랑 얘는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부호조차 같아야 돼요. 알겠어요? 다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무조건 같을 때 그냥 f'a가 됩니다. 알겠니? 자, 근데 생각해봐. 어떤 함수식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을 바꾸는 게 편하겠나? 밖에 있는 놈을 바꾸는 게 편하겠나? 밖에 게 편하죠? 얘 건들락 하면 문제 골아프게 나왔죠? 그래서 얘를 뭘로 만들자? h3적으로 만들자 이 말이야. 됐어요? 단, 원래 있던 놈은 h였는데 3제곱으로 만들어버렸으면 다시 뭘 해줘야 돼요? h제곱을 곱해줘야 되죠. 분모에 h제곱을 곱해줬잖아 지금 내가. 맞니? 이렇게 풀어버리면, 잘 보세요.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놈 자체가 f'a가 되거든요. 알겠어? 그리고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요거는 곱하기는 다 분배 떨어진다 했어요. h제곱이 되겠죠. 자, 이 값 얼마예요? 1이죠. 1 곱하기 0 해서 0입니다. 얘는 뭐 대입하면 0이죠, 그냥. 맞지?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됐죠? 자, 2번 봅니다. 2번.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a다 2h-fa예요. 자, 이 우상전법을 쓰면 봐봐. 얘랑 얘랑 거의 같죠? 맞지? 웃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모양이 같아야 되는데 맞죠? 이 우상 모양처럼 안 보이나? 낙하산? 아무튼 외우라고. 그럼 얘가 2h면 얘도 뭐가 돼야 돼? 2h. 그럼 여기 내가 2를 곱해야지. 그럼 다시 뭐 해야 돼? 위에도 2를 곱해줘야죠. 그럼 이제 뭐 된다? 얘는 얘 자체는 뭐가 됩니다? f'a가 된다. 1이겠죠. 맞지? 그 다음에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가 생기겠네. 맞죠? 뭐 여기 h가 없으니까 그냥 뭐 돼요? 2 f'a고 f'a가 1이니까 그냥 답은 2입니다. 되겠어요? 3번 봅니다. 3번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똑같은 거죠. fa 더하기 3h 마이너스 fa 더하기 2h 뭐 이렇게 돼 있죠? 맞지? 어? 마이너스 2h.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게 하나?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풀라고 보니까 얘처럼 이런 세트가 없네. 맞죠? 그럼 만들어줘. 자, 여기 h 깔아주고요. fa 더하기 3h가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분모가 3h가 필요한 건 알아. 그건 좀 이따 하고 뒤에 뭐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뭐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fa가 필요하죠. 이해됩니까? 없는 건 내 마음대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뭐 해줘야 돼? fa 다시 더 해줘야죠. 그리고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가면 마이너스 fa-2h가 돼. 자, 리미트는 떨어뜨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3h 마이너스 fa가 생깁니다. 맞죠? 그 다음 뒤에 것도 정리해주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까지 나오죠? 근데 얘들 지금 부호가 좀 바뀌어있죠? 그 마이너스 밖으로 뺄게요, 그냥. 그리고 뭐 돼버려요? fa-2h 빼기 fa, 요렇게 되겠죠. 맞니? 자, 요거 정리하면, 자,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게 지금 쌤 눈에도 요령이 보이잖아. 난 지금 이미 답을 알거든. 맞지? 저걸로 할 거 엄청 귀찮다, 지금. 자, 그냥 그렇다고. 자, 일단, fa 더하기 3h. 마이너스 FA죠. 맞지? 여기 뭐 곱해야 돼? 3 해야 돼요. 왜? 내가 지금 뭘 만들어놨거든 앞에? 3으로 만들어놨거든. 왜? 이거 우산 쓰려고. 맞지? 자, 그 다음에 빼기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A-2H-FA죠. 맞지? 아까 내가 부호까지 똑같아야 된다 했다. 자, 얘랑 같아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2H잖아. 맞아요? 그럼 내가 편하게 뭘로 가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로 주자 일단. 그럼 얘 플러스 됐죠? 맞아요?
그리고 앞에 2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2 곱해주면 다시 2 곱해주면 됩니까? 됐어요? 자, 정리합시다. 얘는 어차피 이 우산이 성립하기만 하면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f'a입니다. 얘가 3이잖아. 이딴 거 필요 없어. 알겠어요? 자, 곱하기 얼마? 3 더하기. 얘는요? 똑같이 같죠? 얘가 마이너스 의미 없어요. 그냥 같기만 같으면 돼요. 그러면 뭐 돼요? f'a 곱하기 2죠. 결론적으로 5f'a가 되고요. 답은 5가 돼. 자, 그러면 자 이제 요령 조금 가봅시다. 요령. 자, 1번은 정리해봐야 되겠지만 요거는 풀다 보면 영인 걸 알아요. 왜? 분모의 차수가 h3제곱이고 분모가 자 분자가 h3제곱 분모가 h라서 0됩니다. 남는 게 생겨서 hh 하나 빼고 갔다 해도 남는 게 있어서 0돼요. 요거는 그냥 한번 해본다 생각하는 거고 상수가 나오는 거 있죠. 맞지? 자 얘는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우산 쓸 때 얘들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얘들을 비교하면 돼요. 이거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2 나옵니까? 그냥 그럼 2f'예요. 자, 얘는 쪼갤 수 있어야 되는데 맞죠? 쪼갠 거 보고 먼저 들어갈게요. 이걸 어디 갔어? 이거 얼마니? 마이너스이죠? 빼기 나와서 더하기로 바뀐 거야. 자, 근데 이걸 쪼개는 것도 귀찮은 거지.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 뭐 하냐면 요렇게 나와도 그냥 뭐 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중간에 빼기 생각하고. 그러면 3 빼기 빼기 2니까 얼마 돼? 5. 그냥 5.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겠어요? 자, 3번.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인데 똑같은 내용이죠, 실제로는. 맞지? 똑같은 내용 맞나? 네. 근데 이거 정리하면 욕하겠지? 내가 봐도 그랬어.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문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아서 쌤이 세 문제구나. 빨리 좀 연락했는데 안 됐네. 이번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이어서 봅니다. 다음 수 fx에 대하여 f1은 2고 f'1은 3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1번 한번 보여봅시다. 자, 1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에 fx3제곱 마이너스 f1이죠. 자, 지난 그 필수예제 2번은 우산 맞죠? 얘는 만세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 일단 이렇게 같아야 돼요. 알겠니? 이렇게 같아야 되거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갈로 안에 거는 건들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분모를 어떻게 만들자? 세제곱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잡아. 얘는 리미트 x는 1로 보내는데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러면 얘는 성립하겠죠? 맞니? 단, 원래 분모가 x-1이었는데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됐다는 말은 요거 원래 지금 우리 알고 있겠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맞지? 그럼 여기서 분모가 어떻게 됐다? 요거만큼 더 곱해줬다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분자에도 못 곱해줍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또 곱합니다. 그러면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약분하면. 맞죠? 자, 이제 끝났어요. 왼쪽 거 정리하면 어차피 이놈은 정리해봤자 뭐 나온다. 리미트 포함해서입니다. 당연히. 요놈 정리하면 뭐 나온다. f'1 나옵니다. 얘랑 모양 같으면 이때 여기 나오는 상수. 요 값이 그 a값이죠. 흔히 얘기하는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얘기할 때. f'1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남는 거는 그대로 적을게요. 리미트는 어떻게 떼도 상관없다 했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에요. 자 근데 얘는 다함수거든요. 그럼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럼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이거 얼마나? 3 나오죠. 따라서 3 곱하기 f'1이고 f'1이 문제에서 3으로 나왔기 때문에 답은 9가 돼. 됐어요. 요 방법 이거 좀 알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미분법을 배우고 난 후에 미분계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풀지만
그때서 이거 푸는 방법 안 나오거든요. 예, 지금 잊어버려버리면 나중에 또 헤맵니다. 한번 원래 그렇잖아. 한번 어려우면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헷갈리도록 2번 봅니다. 리미트 x가 또 1로 가는데요. fx-f1입니다. 맞죠? 자, 그냥 변형한 거 바로 적을게요.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x가 나왔거든. 그럼 분모도 이 만세 따라 말락하면 어떻게 해야 돼? x 1 나와야 되죠. 자, 이거 x-1이 돼야 돼요. 근데 원래 문제에서 나온 건 x-1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같아지라면 아, 얘는 x 플러스 2를 분모에 한 번 더 곱해줘야 되는데, 근데 원래대로 하면. 그러면 요 놈은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모양이 그대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얘는 풀면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1이 돼버립니다. 맞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1로 나오죠. 애들이 착각하는 게 분모에 문자가 나오면 0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하면서 혼자 막 꼬이는데요.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아니면 그냥 숫자입니다. 상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요거.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이거? 2분의 1 나온다는 거죠. 곱하기 f'1 이고요. 따라서 얘는 2분의 3이 되겠죠. 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부터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리미트 x는 또 1로 보내는데요. 자, 형태부터 한번 볼게요. x-1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분자를 정리해야 되는데, 분자 내가 좀 볼게요. 원래는 상수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얘부터 나와야 되죠. 문자 적혀있는 거. 그래서 문자 적혀있는 걸 사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쌤이 마이너스 묶어줍니다. 자, 내가 변형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럼 여기에 x제곱 이렇게 나왔죠? 맞지? 그러면 원래 우리 일반적인 미분계수를 구할 때 정리 방법으로 따진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f1이 있어야 되죠. 빼기 f1. 얘가 1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근데 이거 원래 있던 거야, 없던 거야? 없던 거니까 다시 뭐 해주자? f1을 더해줍니다. 됐니? 만들어주려고. 그리고 남아있는 거, 지금 앞에 있는 거 내가 이제 적을게요. x제곱에 f1이에요. 자, 요렇게 정리하면, 자, 리미트 x는 1로 가는데,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x-1에, 자, 요거 두 개 바로 정리할 수 있죠. fx제곱, 마이너스 f1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놈, 밖으로 나가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f1이 되죠. 그래서 내가 요거 따로 적을게요. 자, 리미트 x는 또 1로 가는데요. x-1분의 x제곱 f1 더하기 f1 되죠. 아, 마이너스 f1. 요거까지 따라옵니까? 자, 일단 얘도, 얘는 형태가 좀 편한데 일단 얘를 먼저 정리해야 되죠. 얘는 요거 마이너스 상수 밖으로 나갔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분자가 x제곱 빼기 x, 그러니까 fx제곱 빼기 f1이기 때문에 분모도 뭐가 필요하다? x제곱 만세 따라가려고 그러면 x제곱 빼기 1로 가야 돼. 맞지? 근데 원래 문자 자체가 x-1이었거든. 그래서 같아지게 하려고 하면 다시 뭘 곱해야 돼요? x 플러스 1을 한번 곱해주면 원상태가 돼버립니다. 더하기,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요. 분모는 x-1. 자, 분자는 인수분해가 돼요, 지금. 얘는 도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미분계수 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f1로 묶어내고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죠. 근데 내가 요거를 x-1, x 플러스 1로 바로 암산해서 인수분해 시켰어요. 자, 이제 정리만 합시다. 얘는요, 일단 만세가 낮거든. 그래서 얘는 f'1이 돼요. 그러면 단, 여기도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리미트는 전부 다. 그럼 여기 1 집어넣어주면 얼마 돼요? 2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f'1입니다. 맞죠? 그리고 요거 정리하는데 이거 약분됩니까? 약분되고 난 뒤에 x에 1 집어넣으면 여기 x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 f1이죠, 이번에는. 당연히 f1 값은 문제에서 줘야 될 겁니다. 이 상태는 못 구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니까 얼마 나온다? f'는 3이죠. 마이너스 6입니까? f1은 2니까 더하기 4죠?
계산하면 얼마나 온다?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라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4번 봅니다. 4번은 뭐 1번, 2번 형태가 똑같아요.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fx-f1이에요. 자, 이게 분자에 있어야 될 놈이 분모에 왔잖아. 맞지? 그냥 나중에 역수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뭘로 가자? 위에도 x-1로 가자. 만세 따라가야 되니까, 맞지? 단, 원래가 x세제곱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뭘 붙여줘야 되죠. 같아지게 하려면 뭘 붙여줘야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차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얘인데, 봐봐, 얘의 형태의 리미트를 씌워버리면, 리미트를 씌워버리면 원래 우리가 구했던 미분계수의 역수 형태가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오죠. f' 1분의 1이죠. 뒤집은 형태니까. 맞죠? 곱하기, 이제 뭐 하자? 또 리미트 쓸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아까는 다 씩 빼줬는데 이제 그냥 바로 갑니다. 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 넣어줘. 맞지? 얘가 얼마 되니까? 3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3에서 답은 얼마 돼요? 1 되는 거죠. 요 내용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렇게 식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 때 안 틀립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 4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라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정리하냐? 일단은요, 일반적으로 정리할 때는요, 일단 x, y 둘 다 0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겠니? 자, 0 집어넣으면요, f0은 f0 더하기 f0이죠. 내가 지금 전제 깔아놓은 건 x, y에 전부 다 0 넣은 거야. 됐죠?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뭔데요? f0 자체는 0이 되나? 맞아요. 이해됩니까? 이제 뭐 하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데? f'0은 4가 나왔고요. f'2 값을 구하라고 돼 있나? 맞아. f'2 한번 구해봅시다. 쌤, f'2는요, 우리 원래대로 따라가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뭐, h분에 가도 되고요. 나는 금방 했던 게 x가 2로 갈 때였죠. 금방 풀었더니 3번이. 그래서 나도 이렇게 풀었다 지금 x-2분의 fx-f2가 되죠. 됩니까? 정리됐어요? 자, 근데 지금 책에서는 아마 h로 풀어놨죠. 식을 좀 정리하려고 하니까 귀찮네. 이 변형시켜야 되거든. 요거 식 변형하려고 하면 어차피 이거 h나 이거나 똑같은 식이 남았지. 그건 알고 있죠. 근데 굳이 바꿔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h로 풀게요. 선생님 미안합니다. h로 푸는 게 빠르겠다. h로 풀어볼게요. 이번에 h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하면 어떻게 돼요? h에 f2 더하기 h-f2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우산 맞죠? 자, 왜냐하면 요 형태가 그대로 문제 나와 있는 게 요거거든. 자, h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갈 때 h분의 따라갑니다. 얘는 요 규칙 따라가죠. f2 더하기 fh 마이너스 f2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자, 이거 풀면 리미트 h는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fh가 되나요? 조금 봐놔야 되는 게, 요거 이제 문제 조금 꼬여 있는 거지만, 나중에 되면 내가 이렇게 안 풀어줄 겁니다. 요것도 편미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면 좀 더 빠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미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편미분은 쓰지 않고 있는데, 미분에 대한 성질을 나중에 익히고 나면, 내가 편미분을 통해서 훨씬 빠르게 풀어줄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 이렇게 풀게요. 자, 얘는, h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h분의 fh 되어 있는데 얘를 함수의 정의의 형태로 내가 보여줄게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보여준다 지금.
h분의 f0 더하기 h 마이너스 f0. 얘나 얘나 똑같아요. 자, 왜 똑같냐 하면 0 더하기 h가 h면 알죠. 근데 f0이라고 나왔잖아, 맞지? 이거 원래 없던 거거든. 근데 애초에 내가 애초에 시작할 때 f0을 0이라고 잡아놓고 시작했어. 구해나와버렸기 때문에 얘가 0이니까 생략해도 가능하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놈 풀면 얼마나 와? f'0이 돼버려. 됩니까? 문제에서 지금 f'0이 얼마로 나왔어? 4라고 나왔어. 답은 4야. 내용 자체가 조금 이제 뭐 헷갈릴 수 있겠다 싶긴 하지만 나중에 되면 위에다 한 번만 그냥 이렇게만 적어놓을게요. 편미분. 나중에 쌤이 편미분을 통해서 빠르게 정리해 줄 겁니다. 빠르게 정리할 거고, 아, 요렇게 안 풀어도 되는 게 있다. 답만 원한다면. 됐죠? 편미분은 미분이 조금 익숙해지고 난 뒤에 로피탈과 편미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됐죠? 말은 계속 기억나게 하세요. 어떤 문제에 편미분을 쓰는지, 어떤 문제에 로피탈을 쓰는지 정도는 판단을 하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5번 봅니다.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왔어요. 이때 b-a분의 fb-fa, f'a, f'b의 값의 대소관계를 구하라 이 말인데, 일단 내용부터 잡아놓읍시다. b-a분의 fb-fa는요, 우리는 b,fb와 a,fa의 기울기죠. 평균 변화율이 맞지? 기울기라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 하면 x가 a에서의, 그러니까 a,fa에서 접선의 기울기예요. 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 뭐 동영상에 내가 편집해서 같이 붙여놨겠지만 f'a라는 말은 x가 a로, 원래 a부터 b까지였는데 이 b를 a로 붙여버린 거거든. 그래서 a에서 a까지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접선의 기울기라 했거든요. 자, f'a는 a, 그러니까 그래프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실제로. 이해됩니까? 내가 색깔을 다르게 봐줄게요. 그 다음 또 적기만 다 적어놓고 갑시다. 얘는 당연히 뭐예요? b,f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내용만 조금 알고 있으면 되죠. 아, 얘는 평균 변화율, 두 개는 다 기울기네. 그러면 내가 지금 a,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구했다, 맞지? 맞아요. 두 번째, b,f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내가 이렇게 구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돼 있어요? 문제에서 a,fa와 b,fb의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이 두 점의 기울기, 요것도 지금 구해놨어요, 맞지? 자, 이때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어. 누가 제일 큰 거 찾을 때는 당연하죠. 뭐 기울기니까 경사가 급할수록, 지금 전부 다 양의 방향입니다. 증가함수죠.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클 겁니다. 그러면 얘를 다 한꺼번에 갖다 놓으면 누가 제일 급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f'a가 제일 크죠? 맞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경사가 급하게 올라가니까 f'a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 빨간색이죠? 쌤 정한 걸로는 평균 변화를, 평균 변화를, 그러니까 b-a분의 fb-fa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야 돼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x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f'b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겁니다. 되겠어요?